고려와 만주를 통치하게 된 충선왕. 새롭게 왕이 된 충선왕. 쿠빌라이가 죽고 그의 아들 테무르칸이 즉위했다. 후일 원성종이다. 이때 충렬왕은 원나라에 탐라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탐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 몽골이 군사 거점으로 점령한 고려의 영토였다. 하지만 성종은 탐라를 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충렬왕을 너무 키워줬다고 불만이 많았던 탓이다. 또 고려가 제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원나라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 이런 배경 속에 원나라는 세자였던 충선왕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고, 결국 충렬왕 스스로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으니, 충렬왕의 나이 63살 되던 해에 24살인 아들 충선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충선왕은 패기 넘치는 젊은 군주답게 즉위와 동시에 야심찬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다. 아버지 충렬왕 때 만연하던 부정부패와 민생 파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에 오른 친원파 관료들을 퇴출시키고 사대부들을 새로이 중용하여 관료들을 대거 물갈이하려 했다. 특히 응방에서 일하는 관원들은 퇴출 1호 대상이었다. 응방이란 원나라의 조공으로 바칠 매를 사육하던 기관이었는데, 당신은 원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세가 대단했고 부정부패도 심했던 기관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응방 애들은 금가루를 먹나 보다. 밥이 아니라. 8개월 만에 폐위된 충선왕. 하지만 충선왕은 즉위 8개월 만에 폐위되고 만다. 1298년의 일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버지 충렬왕이 다시 오른다. 왜 그랬을까? 표면적인 원인은 이렇다. 충선왕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충선왕이 사랑했던 고려 여인 조씨 왕비였고, 다른 한 명은 원에서 온 개국 공주였다. 그런데 개국 공주는 질투가 심해서 조비에게 앙심을 품었다. 여기서 조비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아니라 민디처럼 조씨성을 가진 비란 뜻이다. 네, 친정에 이런 서신을 보낸다. 왕이 황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비가 나를 모략하여 충선왕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으니 조비년을 벌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원에서는 조비 가족을 옥에 가두고 충선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과 개국공주를 원 황실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이건 구실에 불과했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우리말에 고분고분 따라줄 것으로 생각해서 고려왕에 앉혀줬더니 충선왕 그놈은 지 아비보다 우리말을 더안 듣더란 말이지. 거기에 무리한 개혁 정치로 고려의 불만 세력들이 원나라의 충선왕에 음해 공작을 하였고, 여기에는 충렬왕 세력까지 가세해 반대 공작에 한 몫을 했던 것이다. 결국 바지사장하라고 앉혔던 충선왕인데, 이 역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기미가 보이자 곧바로 폐위시켜버린 것이다. 충선왕, 심양왕에 오르다. 원나라에 들어온 뒤로 당시 24살인 충선왕은 훗날 원의 황제가 되는 부종과 인종 형제들의 선생을 자처하면서 이들과 친하게 지낸다. 이들은 충선왕의 외종질이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가계도는 대략 이렇다. 이 둘은 충선왕의 이종 사촌의 아들들이었다. 당시 충선왕은 이들 형제와 밤낮을 같이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이는 단지 인척 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속셈 또한 있었다. 그러던 중 원나라 황실에는 변화의 바람이 찾아온다.
원 성종인 테무르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허약해 일찍 죽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성종마저 죽었으니. 원황실은 또다시 황제 자리를 놓고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이가 충렬왕의 외조카 무종이었다. 그리고 치열한 황제 쟁탈전은 무종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 과정에서 충선왕은 무종 편에 서서 무종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이에 무종은 충선왕의 공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규지를 내린다. 나를 위해 열나 큰 공을 세웠기에 그대를 특별히 심양왕에 봉한다. 당시 심양은 여몽전쟁 때 몽골에 투항한 고려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원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선왕을 특별히 왕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고려인이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뒤 려 충렬왕이 73세의 나이로 죽어버렸다. 이에 갓 심양왕이 된 충선왕은 고려 국왕에도 함께 봉해지게 된 것이다. 고려왕에서 폐위된 지 고작 10년 뒤의 일이었다.